아름다운 난광을 품은 논계의 고장 진주자유시장이 있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종아요원이 떴습니다. 처음 가는 시장인데요. 서윤희 장관. 자유 진주. 자유시장이라고. 진작에 저렇게. 확인 들어가야죠. 1988년도 4월 7일 개설연도. 야, 그러면 진상과 방송은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신 거예요? 저희 시장은 자유스럽게 KBS 방송 후 6시 내고해서 언제든 오겠지 생각하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정말 자유스럽게. 야, 정말 묻어놓으시네. 네, 우리는 자유스럽게 막. 성공하셨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셨어요. 성공했습니다. 네. 그동안 6시 내고형 출연은 한 번도 없었다는 진주 자유시장 취재가 성사됐습니다. 진주시청 바로 옆에 위치한 진주자유시장은요, 진주시 부엌이라고 할 만큼 1차 식품들이 정말 싱싱한데요. 당일 경매를 통해 가져온 채소는 물론이고요, 직접 기른 과일은 물론 가까운 남해바다 수산물도 정말 싱싱합니다. 계속 끌어! 계속 끌어! 아니, 네? 가는데 뭐 서요? 아니, 무슨 일이신 거예요? 지나가시던. 진짜 개를 잡으셨어요. 천 개다 이거는. 이게 무슨 개예요 이거는요? 천 개, 천 개. 천 개? 네, 남해에서 나는 천 개. 아니 개구리만 천 개구리 있는 줄 알았더니 개도 천 개가 있어요? 천 개가 있어요. 풀을 정자로 제가 천 개. 진짜 푸른 개처럼. 천 개만 조금 넣어보자. 꽃게보다 덩치가 크고요. 집게발도 훨씬 큰데요. 요맘때 남해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어종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분들 때문에 나오기가 무섭게 팔린다고 해요. 거품물이. 그리고 진주에서 가까운 삼천포에서 가져온 싱싱한 활어들의 천국입니다. 제철 감성돔과 밀치가 참 반갑더라고요. 아유. 아까 그 계속 거예요. 천 개입니다. 아니 천 개인데도 홍게가 됐어. 네. 하나 두 개죠. 게살과 내장으로 꽉 찬 천 개. 먹음직스럽죠. 뜨거워서 회장님이 껍데기를 탁 발라주셨는데요. 집게발은 방망이로 때려쳐야 됩니다. 살 좀 보세요. 야. 납수 타 먹는 기분입니다. 진짜 속이 꽉 찼어 그냥. 야, 천 개는 저도 처음 보는데 살이 실하네요. 게살 갈라지는 그 느낌. 결결이 쪼개지는 거 맞죠? 결결이에요. 그렇죠. 네. 왕발만의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겨울 제철 활어 4인방도 도질 수 없죠. 감성돔, 돌돔, 밀치, 농어. 야, 뭐 좋은. 그중에서도 밀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상인 회장님이 특별히 알려주셨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네, 밀치를 맛있게 먹는 방법. 밀치면서 뭐야 맛있습니다. 제가 먼저. 아, 밀치면서. 어머나. 아, 정말 본인이 손질해 놓고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는 밀치지 않고 감성돔을 맛봤는데 역시 돔은 남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혼자 먹어도 맛있어. 감성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혀를 어루만져 주네. 감성이 풍부했어. 운 좋게 만난 청계 그리고 겨울철 진미활어사 총사 진주 자유시장에서 꼭 만나보세요. 어휴, 그냥 가을은 가을이다. 와, 감 좀 보세요. 그냥 시원하다. 그냥 감이요. 대본가. 진짜 싫어네. 어, 크기도 크네요. 이 배도 지금 아주 그냥 금방 따온 것 같아. 예, 예. 맞습니다. 감도 농사 찍어옵니다. 감도 지금 딴 거야? 예, 예, 예. 올해 과일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진주 단감. 그리고 워낙 유명한 문산 배까지 직접 따오셨대요. 한 꾸러미는 얼마야? 5,000원. 5,000원이요? 향 좋은 거 이거. 직접 수확한 것도 이것도 5,000원. 뭐가? 배 한 바구니도 5,000원. 다 5,000원이요? 네. 감도 진짜. 설탕 막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설탕 집어넣은 것 더답니다. 와, 진짜 더더네요. 네, 대박은 바로 문산배입니다. 한 입 배워 물자마자 과즙이 줄줄줄 흐르는데요. 어머, 어머, 어머. 진짜 달아. 아니, 과즙이 진짜 철철 넘쳐요. 네.